노래가 부르기가 편하더라고. 확실히 그 국민 가수는 국민 가수네. 그 안 뜨는 노래가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우리 마누라 혹시 곰방을 나와가지고 노래했는데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응? 방댕이 말고 본명이 박정희.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면은 박정희 치면은 뭐 믿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 노래 폭삭 말아먹은 가수예요. 솔직한 얘기로 가수에서 판때기 몇 개 말아 처먹고 할 게 없어서 그지 따라다니는 거. 목소리가 틀리죠 확실히. 애지간한 일반 저기 대형 무대 가수들보다 훨씬 낫네 우리 마누라가. 어디 까불고 있어 그냥. 아닌 거지. 애기들이 많아갖고 발음을 똑바로 잘해줘야지 되네. 요즘에는 토요일이어갖고 막 가족 반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저기 우리 애기 또 봐봐봐 뭐 또 막 먹고 있잖아. 저런 애기들 앞에서 말을 함부로 했다간 요즘에 큰일 나네. 엄마들한테 괜히 막 맞아.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견자제님 운동시키러 나오시는 누나들도 있거든. 또 그런 분들한테도 또 아 견자제님 모시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딱 인사를 해야지. 아 개새끼 지나간다고 가다가 뒤지게 맞아요. 근데 어저께 가만히 따져봤네. 진짜로 견자제님 모시고 나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발 하는데 얼마요? 그랬더니 5만원이래. 내 대급 깎는데 얼마냐고? 블루클럽 그거 연습생들 깎는데 있죠? 바리깡으로 대충 미는데 거기 가면 공짜야. 세상에 난 개만도 못한 새끼라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 다리나 떨면 뭐해. 형님 5만원짜리 머리 해봤어? 못 해봤지. 그러니까 난 개만도 못한 놈이라니. 옷이 얼마? 응? 아 그래 강아지 스케일링 하는데 뭐 28만원이래. 그래서 스케일링이 뭔가 나는 낮에 영어를 배워서 지금 낮에 얘기하니까 스케일링이 뭐예요? 이빨 치석 제거하느라고 털어내는 거잖아. 28만원이래. 이런 미친 거 예상처럼. 사람 스케일링 하는 거 얼마인 줄 알아 형님? 보험에 갖고 15,000원. 이런 난 개만도 못하다니까 결론.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들 다 크게 입을 보이고 웃을 정도로다가 요즘에 살기가 쉽지는 않네 솔직한 얘기로. 맞죠? 맞다치면 박수 한번 줘라. 이런 걸 나와가지고 우리가 닭소리가 신소리도 한마디씩 하고
노래만 잘한다고 난 우리가 여기서 노래만 잘하면 뭐 할 거야. 지가 그러면 무대에 서야지 각설이마다게 왜 나와서 지랄이요. 그지 누나? 우리 엄마 봐봐봐. 아이고 우리 엄마 그래도 어젯밤에 엊그저께 아버지하고 한번 했어요? 우리 마누라가 맨날 그러더라고. 앉는 거 보면은 다 안 돼. 어? 여자분들은 특히 저렇게 누나처럼 다리를 탁하니 꼬고 앉아있으면은 어젯밤에 딱 한번 해가지고 후유증으로다가 꼬고 앉아있는 거고, 어? 이틀, 삼일 된 거, 된 분들은 이렇게 다리가 딱 조신하게 딱, 우리 엄마도 봐봐봐. 딱 조신하게 이렇게 못대고 있잖아. 저 옆에 있는 엄마 봐봐봐. 웃으면서 쩍 벌리고. 40년 됐네, 40년. 언놈이 들어왔다 갔는지도 모르네. 이러면서, 재밌죠? 재밌어. 이러면서 한 번씩. 근데 이쪽을 오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다. 이쪽 볼랴 저쪽 볼랴 정신 사나 죽겠네. 어제는 자리를 저 끝에다가 얻어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그냥 사람들이 통일로야 무슨 물결 친 것. 어제도 엿댔시오. 어제도 엿댔어. 이제 어제 엿댔지. 오늘 엿 못 팔아도 괜찮아요. 안 팔아줘도 그까이 거 뭐 내일 팔면 되지 뭐. 내일도 안 팔아줘도 돼요. 모레 그냥 확 목매다가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까이 걱정할 게 없네. 그러면은 노래 하나 또 사부작거리고 혹시 뭐 듣고 잡은 노래 있어요? 네. 안동역. 우리 형님은 그놈의 안동역 폭파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래도 안동역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가 아직도 히트는 히트여요. 어디 가가지고 물어보면 거의 안동역 내 나이가 어때서. 또 요즘에 조금 세련된 누나들은 연모 불러달라고 보석 같은 보약 같은 친구 뭐 이런 거를 신청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 야 요즘 노래로 가라 뭐 옛날 노래 좋다 딱딱 얘기를 해줘요. 알았나? 알았다. 알았나? 알았나? 내가 아니고 알았나 그럼 알았다. 됐나? 그렇지. 아, 이제 다시 전국적으로 알았나? 알았다. 됐나? 됐다. 아, 인제 좀 집구석 좀 돌아가네. 그러면은 하나 준비해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이야, 안동역을 해달라 했죠 우리 형님이. 아, 참. 안동역이 어디 있지 내 거는? 여보, 내 거는 안동역에 안 들어있네. 폭파됐네. 아이. 빼부르는가 봐. 하도 지겨워가지고. 자, 안녕요.